양평 쉼 힐링하우스. 쉼 힐링하우스. 네.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253대. 대신에 사진 같은 거 좀 잘 찍으셔야겠죠. 그쵸. 아무래도 후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 정화 중량. 소방시설. 일단 청결. 기본 양념들은 다 세팅. 빠른 바로. 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좋은 후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나무 데크는 좀 조심해 주세요. 정말 제대로 동그랗게 탔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 주의사항 여기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 부동산의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인터뷰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많이들 아시는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과 노하우 이런 거 좀 여기 옆에 지금 이제 최혜영 부동산 소장님 모시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중개업하고 또 이제 약간 부업으로 예. 저기 에어비앤비 예. 민박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예, 소장님 되시고요. 네. 저랑 친합니다. 예, 친한 소장님 되시고 일단은 지금 뭐 주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돌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뭐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유의사항도 좀 있는데 일단 뭐 처음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략적인 좀 매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달 이제 보통 주말만 이제 예약이 많이 되시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여기서는 7월 달부터 이제 오픈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7, 8 이제 두 달밖에 안 두 달 두 달 전에 접어 들어가네요. 두 달 접어 들어가는데 글쎄 그 한 6개월은 돼야지 대략 그 과거에 또 운영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예, 과거에도 또 한 1년여 기간 그쵸? 동안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 뭐 최저 금액과 뭐 최고 금액 이렇게 요 정도만 합산해갖고 예예. 한 300. 300 순수익이 한 300. 최저 그래도 한 300 정도는 300? 수익이 253대? 그 정도는 발생이 네네.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런 게 주말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장기 손님들도 또 그쵸? 오시게 되면 이제 매출이 몇 배 이제 한 두 배 정도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 이제 숙박 공유 플랫폼에 등록을 하기 위한 이제 절차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등록이 되는지. 저는 예. 이제 그 민박업 일단 등록을 했고요. 예, 예. 아, 민박업이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 없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예. 신고가 들어가면. 아, 주 민원이 그렇죠. 들어가면. 민원이 예, 예. 들어가면 이제 되게 많이 세금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게 불법으로 좀 그렇죠. 간주를 불법으로 간주를 예. 하니까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민박 등록하고 네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예, 정식으로 하시는 네, 정식으로 거죠? 예, 예. 그냥 세금 내거 내고 그럼 뭐 그냥 어플에서 사진 찍어서 등록하고 뭐 이런 절차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사진은 제가 직접 찍어갖고 예, 예. 에어비앤비 등록하고 사진도 예. 제가 직접 올리고 뭐 비용이라든지 뭐 간단한 소개 그런 거 제가 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플로 다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컴퓨터로 그렇죠.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그러진 않아요. 않죠? 간단해요. 에어비앤비 등록만 하면 네. 그 뭐 올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에어비앤비의 아이디가 본인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제 부인, 배우자가 그걸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꼭 내 명의로 된 아이디면 내가 꼭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저가 지정을 해서 뭐 동생한테 아이디를 주면 네, 같이 이렇게 뭐 그렇죠 꼭, 네, 꼭 내가 이제 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내 아이디를 할지라도 그걸 운영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또 할 수 있는 네, 걸로 네,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핸드폰 어플로 다 됩니다. 예, 네, 그죠? 굉장히 사진 올리는 것도 다 되고 다 돼요. 대신에 사진 같은 거 좀 잘 찍으셔야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에어비앤비가 밤에 이제 좀 뭐 바베큐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밤 야간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예쁘장하게 꾸미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후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저 정말 중요해요. 네, 후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짜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은 저희 집 저희 숙소에 방문하신 분들이 네네. 댓글 달아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해요. 중요하고. 별 다섯 개가 만점. 맞아요, 맞아요. 별 개수를 하고 또 후기도 많이 정성껏 네.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본인 그 SNS라든가 뭐 인별그램 같은데 이렇게 좀 공유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일단 예쁘게만 꾸며 놓으시면
저 금방 이렇게 예약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양평이 웬만하면 주말에 다 예약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거의 주말에. 예, 거의 봐요. 운영하시는 데 분이 많은데 모자란다고 하시다고요. 예. 그래서 주말에. 뭐 펜션보단 차라리 이렇게 독립적으로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걸로 이렇게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사업자를 내셨다고 했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양평군이 군단이나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걸 유의해야 되고 또 담당자분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네, 그거를 한번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정화조 용량. 네, 정화조 용량. 네, 네. 예, 예. 왜냐면 이제 일반 가정집은 2톤 정도 되더라고요. 네, 용량이 네, 그렇죠. 2톤에 12인용인데 저도 그냥 그거 생각을 못했었는데 6톤으로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6톤이요? 네, 왜냐면 근데 방 개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평수도 있고 하니까 6톤으로 증설을 했고. 아, 6톤이면 엄청 큰 건데요. 커요. 네. 진짜 웬만하면 되게 비용도 커요. 엄청 많이. 많이 들어요. 네, 교체한 작업하느라. 그렇죠. 일단 네. 드러내고 다시. 그렇죠. 다시 파서 되니까. 마당을 파서 또 해서. 그 과정이 힘들어져. 또 잔디도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 강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있을까요? 소방시설. 네, 소방시설 그렇죠. 네. 그 뭐 자동 확산기라든지 뭐 그거 뭐야 일산화탄소 감지기. 네네. 뭐 저기 뭐 가스 경보기 예, 예. 그런 거. 그거는 소화기. 그러면은 직접 개인이 알아보고 해놔냐 그런 걸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저는 인터넷으로 다 시켜갖고 이제 그거 저기 뭐냐 농어촌 기술센터 가면. 요걸 줘요. 예, 예. 거기다 뭐 이렇게 저기 달아놓으라고. 예, 예, 예. 그럼 저 인터넷 하고 주문해갖고 저 아시는 건축하시는 분 계시니까 예, 예. 그분한테 좀. 아 그럼 농어촌 기술센터에 가서 일단 방문을 해서 그렇지. 안내사항을 받은 다음에 그 네. 제품들을 구매하신 하시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면. 그렇죠. 예. 농어촌 민박 가실 때 건축물 대장하고 예. 일단 건축물 대장을 첨부를 해야 돼. 아 등기부는 필요 없고요? 등기부 갖고 갔던가? 등기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예, 농어촌 맞아, 예, 아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야지만 예, 가능하니까. 임대차일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거주. 거주해서 아 6개월 이상 임대차일 경우. 6개월 이상 양평에서. 그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농어촌 민박을 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이게 전대 개념이기 때문에. 전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일 경우는 양평군에 6개월 이상 전입을 해야지. 농어촌 민박을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소유자일 경우는 바로 그렇죠. 예, 허가가 예, 진행된다는 법.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모르고 가셨다가는 시간과 비용 뭐 다 이렇게 조금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겪어보신 분이 이렇게 또 예, 좋은 정보 이렇게 또 전달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 등록을 하고 시설 다 완비하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나오잖아요. 실사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허가증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고 뭐 아직은 지금 소장님이 이제 두 달째 접어드니까 저긴데 이것도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세금은 다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아는 세무사분한테 제거 아예 그거. 아 별도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측에서 또 숙박료 일부를 공제를 하고. 네. 저희 이제 운영하시는 분한테 입금이 그쵸? 되는데 네. 그거랑은 별개로 하여튼 또 국내에서 또 어쨌든 그쵸?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 쪽은 수수료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아, 그걸 떼고 수수료를 떼고 이제 또 세금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쵸? 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근데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 네. 예, 하시고 또 공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평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치. 주말 금토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네. 있고 그 혹시 그 뭐 많은 건 아니더라도 깨알 노하우, 깨알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청결. 청결, 예, 예. 중요하죠. 제가 청소 제가 직접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룻바닦 같은 것도 이제 손으로 다 닦고, 그 다음에 기본 양념들은 다 세팅. 그냥. 아, 조리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 뭐지? 그냥 오시는 분들은 그냥 고추장이나 쌈장 정도만 챙겨오시면 되고, 예, 예. 뭐 고춧가루 기름부터 싹. 웬만한 가정집에 있는 거 다 구비. 혹시라도 이제 조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각종 뭐 양념 같은 거, 그 다음 청결.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릇 세트? 그릇 세트? 완벽하게.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집이 사이즈가 평수가 넓다 그렇죠.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긴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때 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실생활에 네. 필요한 걸 잘 세팅을 해놓는다는 말씀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일단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네. 바로 제가 이제 피드백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셔가지고 질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채팅 그렇죠. 걸로 그러면 빠른 바로, 피드백 바로바로 예, 바로바로 해주고 네. 그거 좀 예,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거나 뭐 이런 뭐 뭐가 없을 때 어디 사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리적인 그렇죠. 부분도 좀 물론 가깝긴 하지만 그런 이제 빠른 피드백 네. 예,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또 뭐 있을까요 혹시? 또? 저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소장님이 지금 본인 네. 중이 재물이 못 간다고 네. 제가 봤을 땐 친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친절이에요 네. 친절. 대응을 하든 뭐 네. 이제 예약하기 전에 문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충분히 설명해 드려요. 예, 충분히 네. 설명해 드리고 뭐 친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 아니라 뭐 3박 4일 경우 또 과감하게 또 할인도 해주시고 할인해주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1박 하셨는데 네. 이제 다음날 손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네. 이제 전화하세요. 사장님 저 너무 죄송한데 네. 다음날 이제 손님 없으면 저희 조금 더 놀다 가도 될까요? 집이 예뻐서 네.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쵸, 그쵸. 그냥 좀 뭐 좀 늦게 퇴실하시라 그쵸. 한 두세 시간 늦게 퇴실하시라 보통 이제 체크인하고 네. 체크아웃 타임이 어떻게 되죠? 체크인이 11시 오전 11시까지 네. 체크인 그 이후로는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체크아웃은 몇 시까지가 보통? 오후 3시 아, 아니 잠깐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체크인이 3시 아, 오후 3시 체크인이 네. 오후 3시 이후로는 아무 때나 그렇죠. 가능하고 체크아웃이 이제 오전 11시, 11시. 그렇게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더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다음날 이제 예약이 없으면 좀 더 뭐 사용하시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좋은 후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딱딱하게 딱딱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다음 날 손님 있을 때 청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청소를 빨리 바로 있으면 근데 좀 그렇죠. 없으면은 좀 여유 있게 그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객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토일 중에 일요일 날 1박을 하시는 경우는 좀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평일날. 좀 네,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 좀 기억에 남는 감동 이제 고객분들도 있을 거고 네. 진상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자면 감동 고객분들은 이제 그 자녀분이 세 명이었어요. 예. 애기들인데 이제 저희 집에 오고 싶었는데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이분이 또 이제 직업이 이제 약간 군인 그쪽 말해도 되나? 아, 예, 군인에 네, 군인. 그래서 싸게 오시고 싶어하는데 예. 어떻게 그 싸게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너무 고맙다고 예. 그 뭐지 커피 쿠폰? 예. 쿠폰을 또 카톡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해주시고 네, 사실은 네.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누가 그런 걸 보내주겠어? 자기가 돈을 저도. 지불하고 왔는데도 그렇죠. 선물. 고맙 물론 이제 할인을 해줘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실 예, 감동이죠. 잔잔한 감동이 그쵸? 오죠. 예, 그러면 이제 진상 그게 최악의 진상이었다. 최악으로 아직까지 없었던 거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조심해 달라는 거.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바베큐 굽는 데가 나무 데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방부목 데크로부터. 그렇죠. 방부목 데크인데 거기다 이제 아니 그 뭐지 모기향? 예, 예. 모기향 그냥 제가 이제 모기향 그거 이게 뭐라 케이스로 케이스 철제 케이스로 돼 있는 거. 예, 예. 거기다는 바로 바닥에 놔서 그러면 이제 아 타죠 열이. 타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하시다가 숯불 같은 거 그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좀 좁다 한 군데 이렇게 탔어. 아... 그거 나무 데크는 좀 조심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을 안 했어. 그렇잖아요. 원래는 다 여러분들 뭐 침구류 뭐 이런 거 파손이 일어났고 뭐 그릇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 측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냥 저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최악의 진상은 없으셨네요. 최악의 진상은 아직까지. 왜냐면 그러니까 집 사이즈나 이런 게 크니까 뭐 어린 고객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20, 30대?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분들이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 20, 30대 분들 진상 많은데. 아직까지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예, 뭐, 어느 정도는 정보도 많이 드렸고, 또 이렇게, 뭐 좀,
이런저런 좀 말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장님 그 에어비앤비에 뭐라고 검색하면 요 집이 나오죠? 양평 쉼 힐링하우스. 쉼 힐링하우스. 네. 양평은 여기 백안리에 소재하고 백안리. 있고 여기가 지금 뭐 간단하게 입지 좀 설명해 주시면 역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역도 가깝고 별다방도 네. 가깝고. 별다방도 가깝고. 네. 네. 스타. 네. 그쵸. 그 다음에 네. 이제 마트 가깝고. 마트 가깝고. 뭐 굳이 장을 보고 오지 않으셔도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길에 장 보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가면 또 시자 파크도 있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차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은 꼭 자차가 아니더라도 양평역에서 뭐 택시 타고 오셔도 한 만 원 정도면 오죠. 그쵸. 예, 택시 타고 만 오셔도 원도 안 될 거예요.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니까 에어비앤비에 쉼 하우스, 쉼 힐링 하우스 검색하시면 네, 네 오늘 소장님 이게 집이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들 좀 이용해 주시고요. 뭐 거의 한두 달 정도 예약은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돼 있고 또 장기로 뭐 사정이 있으셔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장기로 계실 분들은 또 할인도 많이 해주시니까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자리니까 마당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한번 또 네,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네. 네,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예, 소장님하고 나와서 한번 외관하고 이런 거 한번 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 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차가 사실은 조금 예, 주차? 궁금하실 거예요. 주차 몇 네네. 대까지 가능한지. 네. 예. 여기 안에 주차 박스 있고 그 뒤로 저기 보이는 데까지 한 네다섯 대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주차 박스가 있고 요 뒤로 저기까지 저희 땅이니까 쭉 되셔도 될 거예요. 아, 그럼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주차 박스 네네, 위고 주차 박스이고 요 앞으로 그냥 네 대는 가능하네요. 네 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주차는 뭐 충분히 여유 있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마당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여기 지금 저가 중사한 거 있죠? 네, 여기 뚜껑 세 개짜리. 네네, 여기 이제 6톤짜리에서 증설한 거고. 네, 증설하신 거. 그다음에 네. 아이들 뭐 공놀이, 축구해도 될 정도네요. 여기는 상당히 마당이 넓습니다. 넓어요. 네, 네, 마당이 상당히 넓어요. 네, 그 저기 바베큐장에 저기 뭐냐 그 썬룸 그 아 한번 가볼까요 바베큐장? 네네. 예. 아 렉산으로 이렇게 다 포치 네.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햇볕 안 들어오게 네. 다 이렇게 또 마련해 놓으셨고. 네. 아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이란 말씀이시죠? 그쵸. 예. 그다음에 그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제가 일부러 좀 다른 분들 오셔도 주의 좀 해달라고 일부러 공사는 안 네, 했어요. 정말 제대로 동그랗게 탔네요. 그러니까. 예. 보시면 주의사항 여기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벽이 이렇게 타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다 탑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베큐장이 상당히 넓게 돼 있다라는 거, 네, 예, 좋네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외관상 좌측이 이제 거실 공간인가 봐요, 이쪽이? 네, 거실. 네, 좌측이 거실, 근데 우측이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외관이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니은자로 이렇게 예쁘고, 저 거실의 옥상이 아까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촬영을 했던 장소죠. 네, 테라스로 해가지고 타프를 좀 쳐놨기 때문에 저기서 또 밤에 야경을 또 굉장히 볼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 놓으셨어요. 참 센스가 있습니다. 네, 밤에 여기 다 태양광등이라. 아, 예, 예. 네네, 밤에 이제 햇빛 받아갖고 밤에는 이제 저절로 다 켜지거든요. 아, 지금 낮이라 이제 조명이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밤에는 네. 예쁘게 또 조명이 이렇게 다 펼쳐진다는 거. 네. 외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번 또 내부도 한번 볼까요? 자, 요 문은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밀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 거실. 네, 거실부터. 자, 왼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예. 거실에서 이제 그 기역자상이라서 네네. 전망이 다 보이고 밤에는 저기 아파트 야경. 야경이 예뻐요. 네, 좋네요. 네네. 거의 뭐 통창 느낌 나네요. 그죠? 코너창으로 해서. 코너창으로 해서 통창 느낌 나고. 네, 굉장히 넓게 이렇게 네. 돼 있고, 뭐 소파, 뭐 TV 이렇게 간단한 뭐 인터넷도 다 되고요. 인터넷 와이파이 다 돼요. 네,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게 여성분들 와서 조리하기가 확실히 좀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주방도 넓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드레셔 넣고요. 아, 요것도 있네요. 냄새 혹시라도 네, 전자레인지, 뭐 밥솥, 전기포트, 정수기. 그러니까 짐 최대한 덜어주게. 그다음에 양념 다. 웬만한 건 뭐 고추장, 쌈장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꺼 먹을 정도만 딱 예? 장 그쵸? 보고 상추하고 뭐 고기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설거지 해놓고 가야 되나요? 그렇죠. 네, 설거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조리도구 사용하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뭐 안내 이제 뭐 어쨌든 채팅으로 다 안내해 주시니까
요런 공간이 요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보시면 요런 걸 잘 해놓으셨어요. 뭐 이렇게 스위치라든가, 어디가 어디 스위치인지, 안내사항, 유의사항,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한 번씩은 보통 안 읽어보시죠, 근데. 잘 안 읽어보시죠. 안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소화기 같은 것도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잘,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여기 학상, 자동 학상 소화기거든요. 아, 저게, 아, 좀 이게. 네, 요게 이제 그 주방하고 네. 보일러실은 꼭 달아야 돼요. 아, 이걸 해, 아, 소방법 이게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소화기. 소화기는 큰가 말고 요새 스프레이형 소화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 요거하고 네. 뭐 저기 전등. 전등 같은 거. 네네. 네,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네. 크게 뭐 그리고 예. 일산탄소 감지기 여기도 예,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네, 있는 그쵸? 감지기인데 그거는 뭐 요새 다 있어요. 아 저거는 제가 처음 봤네요. 확산 저거 그렇죠. 자동 확산 소화기 예, 저런 거를 네 그다음 아 저걸 주문을 하지만 설치는 못 하겠네요 진짜. 개인이 설치 못 하세요. 아 어쨌든 저는... 업자를 저걸 불러가지고 네 해야 된다라는 네. 거. 요거 저도 하나 배웠네요. 남자분들은 하실 수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제가 이게 뭐지 그 피스 박은 다음에 그때 이렇게 교정 아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 남자분들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일단은 네. 네, 저거 좀 특이합니다. 네, 그다음 요거 뭐 비상 표지등. 아, 여기 비상등 요런 뭐 요런 네, 것도 네. 아, 소방 관련해서 요런 네, 거 다 네, 하나씩 네. 다 하셔야 되고 네. 정식으로 하시려면 네. 그리고 조금은 뭐 요런 데 뭐 베스룸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보일러실 요런 거 다 보일러실 갈 뭐 이유가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쭉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방에도 요거 아, 요런 거 야, 요런 거 다 소방법. 네, 소방법. 요런 거 다 구비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도 뭐, 이렇게 다 유도선 요런 거 다 해 놓으셔야 되고. 유도선 해 놓고. 여기가 이제 1층의 방. 안방, 안방이고. 네네. 뭐, 바베큐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요. 구조가. 그리고, 네. 아, 욕실도 이렇게. 넓어요? 건식은 아니고, 그죠? 아, 건식은 아니고. 반은 건식이네요. 네, 반은 건식. 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뭐, 하여튼 뭐, 큽니다. 화장실 욕실. 그게 되어 있고. 나가시면 이제 공용 욕실 또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여기 스태프 없니, 여기. 저희, 그쵸. 왜냐면 그 자, 저기 뭐냐. 자재. 화장실 비품. 아, 비품 창고. 비품 창고. 여기도 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잠궈 놨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안내. 2층 계단 센서 등입니다.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잠은 뭐, 저기 2층에서 주무시겠죠? 네. 네. 그쵸. 올라오시면, 2층... 네, 이렇게, 아,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있네. 거의 방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거의 똑같아요. 방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이쪽에, 예, 또 네, 2층의 네. 욕실. 여기도 욕실이 넓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문 열고 나가시면 이제, 예, 루프탑, 네. 루프탑. 우리 아까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저 인조잔디로 또 다 꼼꼼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프 다 쳐 넣기 때문에, 뭐 차 한잔 마시거나 하기엔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아유 저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꼼꼼하게는 뭐 제가 매물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되게 한번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또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분들 많아요. 전원주택을 사셔가지고 세컨하우스를 이용을 하시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수익도 내릴 수 있는 전 너무 좋은 거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많이 알고는 계셨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좀 많은 벽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여기 여자 소장님이시죠. 예, 저는 혼자서 다 하셨으니까 여성분들도 충분히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수익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예, 그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사실 청소하고 뭐 이런 나의 노동력만 있다면 그쵸, 나의 노동력 예, 그것만 있다면 뭐 이렇게 크죠. 원가가 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숙박이라는 게 사실 그게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그쵸.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에어비앤비 도와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아무 말씀이나 그냥 예. 저는 이거 하면서 투잡으로 참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가 필요, 저기 뭐지, 내가 개인적으로 일 있을 때는 그 날짜를 이렇게 막아둬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으니까. 예, 예, 예. 네, 제가 뭐 풀로 가동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면 며칠 이렇게 좀 막아두면은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지인들이 놀러 온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 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아니면 너무 이제
풀러드리면 이게 그 대청소 한 번씩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무리하지는 않고 하시는 거니까. 네, 네, 네. 그 뭐 또 돈도 좋지만 또 이제 그렇죠. 예. 네. 기존 고객들 유지도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네.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 중에 하나겠네. 네, 네. 예. 너무 빡빡하게. 빡빡하게 하면은 예. 그 뭐지? 그게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청결의 어떤 것도 조금 잃어갈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부분도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하우 또 말씀해 주셨고. 아무튼 이제 뭐 당장 내일 모레부터 연휴죠. 네. 설 연휴.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소행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 네. 예. 또 아마도 이렇게 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주변 분들 혹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이런 인터뷰 형식의 컨텐츠를 많이 제공을 할 테니까 많이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매물 촬영도 합니다. 예. 보통 소장님하고 많이 다닙니다 요즘에는. 네. 이렇게 찍어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예. 하여튼니까 그러니까 많은 하여튼 기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